안녕하세요. 하이힐 디자이너 겸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브라이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삭스부츠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삭스부츠는 사실 뭐 명품 쪽에서도 많이 트렌드를 일으키고 아직도 올해에도 계속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뭐 SPA 브랜드들 가보시면 뭐 자라나 H&M이나 뭐 망고 같은 데 가보시면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요즘은 근데 삭스부츠가 좀 일찍이 세일이 좀 들어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는 거는 최근에 제 아는 이제 지인분들도 예, 좀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또 회사 쪽에서도 제가 같이 일하는 분, 동료분 중에 어떤 분 구매를 하시고, 예, 그리고 또 라인 자체도 이뻐서 저도 이제 오늘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삭스부츠는 어디나 있지만, 라인도 다 조금씩 다르고, 원단도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아주 택도 안 뗐어요. 이거는 이제 제 수주가 아니에요. 제 수주가 아니고, 제가 예쁘고 저도 좋아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삭스부츠, 이제 버건디 삭스부츠. 네, 저 여기 지금 택 달려있죠? 망고라고 하죠. 망고에서 나온 삭스부츠인데, 지금 제가 볼때 세일하고 있어요. 세일하고 있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지금 원래는 79,000원인데, 지금 5만원대로 하면서, 55,300원이었나? 할인해서? 그럴 거고, 지금 이게 이 디자인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뒤에 제가 봐드릴게요. 잘안 보이니까, 화이트로, 그래서 장갑을 끼는 이유가 잘 보이게 드려요. 배경이 화이트야 잘 보여요. 보시면은 정말 슬림하고 예쁜 스틸러죠. 정말 라인이. 저도 이제 이런 라인 좋아하는데 정말 얇죠. 정말 얇고 스틸러. 그리고 바닥에는 밍그런 방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좀 처리가 그래서 민자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고 정말 이 라인 때문에 많이 사실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완전 포인트 톤 뾰족해서 이제 칼바리신 분들이나 발볼 너무 넓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보시면은 삭스부츠 소재가 스트레치성 있는 소재잖아요. 네, 스트레치 소재이기 때문에 발은 편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발이 좀 소재 자체가 신었을 때 벌어지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포인트 톤다 보니까 모양 자체는 그래서 너무 볼이 심하게 넓거나 발등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삭스부츠 못 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도 똑같아요. 디자이너도 보면은 뭐 SPA 브랜드나 다른 타 디자이너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명품이 됐건 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이나 좀뭐 참고할 만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샘플을 구매를 해요. 실제로. 예. 네, 뭐 어떤 디자이너분들은 뭐 구매를 안 하시고 뭐 참고만 하시려고 뭐 그냥 시장 조사 나갔다가 뭐 리서치만 하시고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뻐서 산 것도 있고, 뭐,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라인 자체가 또 예쁘고, 이건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한 거고, 망고에서 뭐 협찬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개인 돈으로 산 거라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앵클 라인은 어차피 이번에 FW 시즌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브랜드들이 이제 봄, 여름 걸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예. 저 같은 경우는 앵클은 아직 많지가 않아서, 앵클은 제가 지금 한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고, 앵클은 그리고 개인 디자인 브랜드들이 하기에, 디자이너 브랜드도 아무래도 가죽을 쓰기 때문에 생산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펌프스 위주나 뭐 다른 플랜 위주로는 할수 있는데, 앵클이 좀 비싸요. 샘플을 제작할 때. 앵클이 제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뭐, 삭스부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샘플로 입고, 저도 뭐 연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일 지나기 전에 제가 망고, 삭스부츠를 이제 구매를 따로 했죠.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고 라인 자체도 이쁘고 뭐 제가 이제 뭐 포인트토나 아몬드토 같은 슬림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로 저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보고 칼발이 많으세요. 칼발 뭐반 살없으신 뭐 모델분들은 발 뭐, 살이 좀 없거나 발등이 높으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칼발을 신으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제 브랜드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시고 이건 제가 진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괜찮죠? 이 컬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블랙이 있고요 버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소라색인데 약간 블루이시 그레이라고 해야 표현할 것 같아요 블루이시 그레이 그레이인데 영 그레이인데 블루기가 살짝 나서 살짝 뭐 연한 스카이블루 정도 네. 소위 말하면 비둘기색 그 정도가 있는데 다른 거는 사이즈가 거의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버건디 이번에 가을겨울 시즌에 또 맞게 버건디로 제가 네,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구매를 했습니다. 괜찮죠 라인?
뭐 자라가도 많으실 거고 뭐 망고뿐만 아니라 뭐 다른 SP 브랜드 가시도 있고 뭐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당연히 딱스부츠는 계속해서 유행할 것 같아요. 네. 싹스 스니커즈 뭐 명품에서 나오는 싹스 스니커즈 뭐 싹스 슬리본도 시작해서 작년이랑 또 다르게 아니면 또 비슷하게 응용 버전으로 계속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오고 있고 싹스 앵클 부츠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좀 많이 찾고 있어서 또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네. 이건 제 브랜드 아니고 이거는 망고 겁니다. 망고에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디자인을 보자 서로 디자인들끼리도 서로 다 연구를 해요. 왜 명품끼리도 서로 아무리 명품끼리라도 자기네들끼리도 어떤 라스트 개발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참고들을 서로 하고 스티치, 재봉법, 네, 재봉 기술 이런 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크리에이터들, 디자이너들도 사실 크리에이터 영역에 들어가니까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단 서로의 어떤 디자인이나 자기 브랜드만의 특징 어떤 그런 거는 건들지 않고 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상도덕이죠. 예, 서로 디자인들은 저 디자인은 저쪽의 브랜드에서 이제 개발한 거고 확실히 이제 그쪽 거라면은 참고만 할 뿐. 그거는 뭐 1대1 카피를 한다거나 해서 누구 거 침범하거나 디자인을 침범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어디 브랜드에서 싹스부츠에서 이렇게 하나 나왔다 명품을 그러면은 자기네들 스타일로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있게 다 쭉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레이블만 다르다 뿐이지 다 나와요 똑같이. 네. 비슷비슷한 것도 요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많고 또 여기가 그게 그거네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정말 디자인이랑 그러죠. 선 하나의 차이잖아요. 선 하나의 차이로 이제 뭐 금방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망고 좀 추천드리려고 싹스부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제 브랜드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저도 뭐 여자분들을 위해서 뭐 어디 거는 또 괜찮다 또 거꾸로 자라가 요번에는 그 부츠 다른 스타일 좀 잘 나온 게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사서 이제 저도 디자인적으로 참고를 하지만 또 동시에 주목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 네. 이런 거는 나중에 갖고 있다가 이제 소개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모델 분들이나 어떤 크리에이터는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이제 합동 방송 같이 방송한다거나 소개를 할 때 토탈 패션 코디를 할 때 또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연구 보관이 좀 그렇고 그냥 네. 소개해 드리고자 싹스 부츠를 제가 이번에 망고에서 세일을 지난 전에 얼른 구매했어요. 괜찮죠? 이거는 진짜 이거 신고 롱스커트 아니면은 이제 몸에 붙는 스키니지나 슬림핏 입으신 다음에 다리에 각선미 자신 입으면 괜찮고 신장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슬림핏으로 다리에 딱 달라붙게 입으신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잘 신어주시면은 스트레스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딱 달라붙거든요. 다리 라인 따라서 발목까지. 예, 그래서 발목만 너무 두껍지 않고 발등만 높지 않으신다면 이 라인 그대로 잘 살릴 수 있어서 제가 싹스부츠 소개해드리고자 버건디를 또 골랐어요. 굳이 또 블랙을 안 사. 버건디도 많이 찾으시니까 라인도 이쁘고 그래서 망고에 싹스부츠 추천드립니다. 예, 싹스부츠 추천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또 펌프스긴 한데 가죽이 좀 독특해서 좀 제작한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두 달 된 샘플인데 그것도 아마 제가 소개를 또 바로 드리도록 할 거라서 다음 시간에는 독특한 가죽 질감의 이제 또 도르스의 펌프스를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돌아올게요. 독특한 가죽으로. 네, 감사합니다.